설명지를 하겠습니다. 기존과 다른 것은 목욕탕. 그래서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식장. 어제 저희들이 오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최초에 서초구 경유 하신 어르신께 375번 어르신께서는 이제 평소 이제 예약된 질병 사전 검사 차원에서 올라가셨다가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하고 이제 내려오신 거죠. 강릉에 내려왔는데 그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증상 감염으로 상당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광범하게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도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전염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분의 서초구 경유 375번 서초구 이분의 배우자께서 먼저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서 이건 이제 동화장 사우나 헬스 사우나를 이용하신 분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경로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 광범하게 확산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이 됐을 수 있던 것을 이분이 다행히 먼저 질병치료차 사전 조사를 그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어제 긴급하게 동화장 헬스 사우나를 이용하신 분 회원분들 중심으로 600분 가량 되십니다. 이분들께 어제 밤에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전화를 다 일일이 했습니다. 하고 또 이용자분들에게는 문자를 그 해당 기간에 문자를 드렸는데 26일에서 지금 저희들이 26일에서 최초의 문자는 저희들이 29일까지죠. 그죠? 29일까지 이용자분에 대해서 문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최초에 하셨던 두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후에 지금 오늘 오전에 아산병원으로부터 양성 확진을 받은 두 분이 추가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지금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지금 CCTV 확인이라든가 뭐 위험도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병원은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생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9월 3일까지 또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지금 동화장 사우나가 굉장히 많은 이용들, 강릉에서 가장 큰 사우나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 없다고 지역사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초기에 타 지자체처럼 광범하게 지금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과 같은 동일한 2.5단계를 확대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민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강릉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호소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시장으로서 부탁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행 기간은 9월 5일 금일 정오 12시부터 수도권과 동일한 향후 일주일 정도 9월 13일까지는 2.5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확진 추세를 판단해서 연장 여부는 역학 조사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가 1.5단계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입니다. 공공시설은. 그 다음에 민간 고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집합제한이었는데 집합금지를 하겠습니다. 기존과 다른 것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들은 집합금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구장 등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적으로 금지 일주일 동안 13일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합 제한 조치를 하는 다중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인 이하 집합 금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등등입니다. 종교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강릉에 소재한 대형교회분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50인 이하로 할 경우에는 허용하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권고를 드리고 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50인 이하로 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겠습니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또 일반 음식점은 동일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강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평방미터의 일면입니다. 이제 거리 두기 2m, 2m를 적용을 할 경우에 그래서 종업원들을 포함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일부 유명 맛집들이 지금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QR코드라든가 출입자 명부 작성들이 지금 좀 느슨한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금일 12시 이후로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오늘 기간에 각 읍면동에 전 직원들이 지금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대처 때문에 지금 검체검사뿐만 아니라 조사, 역학조사 등등으로 도저히 지금 인력이 가용할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각 음식점들을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명부들을 배부를 할 것입니다. 영세한 작은 업소들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명부 작성조차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작은 음식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식당이 칸막이 가림막을 할 경우에는 지금 2m 지금 거리 제한 4m평방미터에 제한 조치를 조금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가림막이 없이 그냥 마주보고 2m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유명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엄격하게 다중이 출입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태풍 때문에 여러 날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강릉시 보건소 전 직원이 어제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내일 사이에 동화장발 검체 검사뿐만 아니라 긴급한 불은 다 끄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뭐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데
해연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확산을 오후에 결과를 6시 이후에 오늘 검사하신 분들 결과가 6시에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규모들, 확진 규모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식장의 경우에는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예약을 해놓고 상당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기왕에 이제 한 경우는, 하지만은 뷔페 음식은 오늘부터라도 음식은 제공할 수 없음을, 12시 이후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제 시작된 것은 오늘 자정까지는 유예 조치를 저희들이 좀 이것을 뭐 고발한다든가 계도는 하겠지만 고발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화된 조치들을 내일부터는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명령을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장소 불문하고 개인이 혼자 거주하는 독립공간을 제외한 2m 거리가 접근이 되는 모든 공간에서는 모든 시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10월달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10월달 그때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과태료 처분을 10월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안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전염을 고의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의과실로 좀 중대한 위험도가 발생을 시킨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통해서 300만원 행정명령 위반으로 해서 고발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꼭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또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강릉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경로가 조금 바뀌어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강릉에 한 번도 못 해봤던 경로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강릉을 하이선이 관통을 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감염을 차단하는 게 저희들 가장 큰 위험도이기 때문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처를 일단 하고요. 태풍 대비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가 태풍 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원화를 해서 지금 재난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 대비 역량을 모든 것을 앞으로 2-3일 안에 쏟아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무거워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강릉시가 방역이나 네.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다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본의 아니게 그 동아 헬스 사우나 네. 여기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지금 보게 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특정 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네. 어느 정도의 지금 방역 조치와 또 접촉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네. 또 뭐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네, 맞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화장 헬스 사우나, 이분이 이제 사우나를 이용하신 분이 남자분이시고요. 남녀를 못 밝히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하도 많이 이제 여자 이용자분들께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서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남자 사우나로 저희들이 밝혔고요. 남성분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여성 사우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체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헬스는 남녀공항이기 때문에 공용이기 때문에 다 지금 전화를 드렸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일단 회원분들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기간, 두 분이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 두 명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금 회원분들은 다행히 동아사우나가 출입장 명부를 다 체크를 했고 입장할 때마다 거기 다 이렇게 카운터가 됩니다. 들어간 경우에 번호가 다 매겨져서 전산 처리가 돼서 동아장 헬스 사우나를 이용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N차 감염으로 제 자택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한 3, 4일 지금 현재 이게 이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통상의 일주일 정도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바이러스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고려해 보면 한 3일 만에도 전염이 돼서 증상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가 있는 전염이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도 높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일주일. 지역사회 일단 가정은 광범하게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분 중에 오늘 추가로 하신 분 중에 또 고려병원을 다녀오셨는데 고려병원 1층을 다녀오셨어요. 2층은 모든 지금 간 동선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외 음식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가장 지금 많이 불만사항인 것이 왜 모든 동선을 밝히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언론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알려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난 정도로 전화가 와서 코로나 지금 대처를 못할 정도입니다. 왜 동선 밝히지 않느냐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선 공개에 대한 권한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원주의 경우에 모든 동선을 밝힌 것도 중앙역학조사관이 와서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동선을 밝힌 겁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법규상 제가 오늘 모든 법규를 다 찾아봤는데 시장 군수는 동선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명령은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지만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 질병보건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접촉자가 모두 파악이 된 경우 또는 능동감시자가 모두 파악이 된 경우에는 그걸 밝히지 못하게 돼 있고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접촉자가 파악이 역학조사관이 와서 파악이 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릉시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동화장 헬스 사우나나 기존에 우리가 테라로사 경포호수점 보헤미안 또 박이추 고기 보헤미안 커피숍 등등 단 한 명이라도 혹시 명부에 누락이 될 위험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상호를 지금까지 밝혀왔고 다만 이제 모든 접촉자나 능동감시자가 파악이 된 경우에는 밝히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밝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질병감염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이 점을 시민들께서 좀 양지를 해주시고 저희 강릉시청을 믿고 또 우리 강릉시청 보건소에 또 선생님들이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을 밤을 새워서 지금 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보건소에 전화해서 동선 공개 안 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 전화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간곡하게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거의 모든 팀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경우에 좀 우리 시민들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이라든가 직원들이 전화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전화하시는 항의 전화하시는 순간에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전화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장시간 붙잡고 항의를 하시는 사례가 어제 제가 밤에 12시까지 있으면서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아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만이라도 좀 해량해 주셔서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어떻게든지 선제적으로 지금 고강도 조치를 지금 두 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고강도 조치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라도 오늘 내일 사이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 일주일 안에 선제적으로 막아야지 청정 강릉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공연불이 안 되고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보건소장님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역학조사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역학조사를 나가셨습니다. 지금 CCTV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당분간은 브리핑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필요시에 확진 오후 6시 이후의 상황들을 또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기자 브리핑을 또 여러분들이 드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나 단톡방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즉시 바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아침 같은 경우에도 확진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30분 안에 저희들이 긴급이라는 걸 통해서 문자를 드렸는데요. 오전이라도 또 단 한 분이라도 이게 확산이 되면 지금 N차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확한 동선 파악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문자를 시민들께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또 밭에서 일하시거나 또 태풍 대비 때문에 문자를 핸드폰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난 방송을 통해서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들이 이래서 시민들이 다 지금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코로나 네네. 이 검사 대상이 되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네. 그 중에서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지금 회원 명부는 다 기존에 돼 있어서 회원들은 왔든 안 왔든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6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맞죠, 부장님? 저희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가 1,32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아 헬스 사우나에서 명단을 확보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모니터링을 해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06시부터 09시까지 사이에 그 사우나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19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2명이 양성이고 37명이 음성이고
지금 80명이 검사 중입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아까 저기 오늘 오후 늦게 한 네. 6시경 일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우리 아산병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검체 숫자가 46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지금 아산병원이 추가로 검체 조사 기를 또 추가로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대로 또 늘렸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최대한 인원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검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도권의 그 조사 기관으로 보내면 2,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병원에 지금 해서 당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네. 그 확진자가 만약에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중증 환자 그 병상 확보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생활치료 시설도 문제가 됐었는데 강릉 의료원 같은 거 준비 좀 하시는지. 네, 지금 도에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강릉 의료원을 다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강릉에 지금 3분 지금 들어가 계시고 이제 2분 추가로 이제 우리 강릉으로 들어갔죠. 그럼 5분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확진될 경우에 생활치료 시설은 우리 강릉이 아닌 제 최초에 이제 옥계 여성수련원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국회 수련원을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생활치료 시설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강릉의료원 필요 시에는 강릉의료원 전체가 지금 활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강릉의료원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릉에서 영동권에서 발송한 생활치료 시설은 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 초과돼서 할 경우에는 국회 고성연수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중증 환자들은 강릉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50인 기준을 지금 2.5단계가 적용하고 있는데 제일 강릉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기 축구가 오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이제 국공립시설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조기축구를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지금 다 하고 계셔서 오늘부로 행정명령에 모든 국공립운동시설, 학교 운동장 포함입니다. 강릉은 오늘 12시부로 전면 사용금지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좀 체육, 생활체육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련 단체에 협회나 단체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연락을 취할 거고요. 특히 이제 조기축구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릉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 강릉 전체에 강릉을 사수하기 위한 구육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불편을 감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보건소장님, 그 아까 그 8월 26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그 동화장 그 헬스 사우나 이용자가 1,3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검사는 119건인데요.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 전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까 그 1,329명은 그 전체적으로 그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체 이용자 수고 지금 우리가 이 나온 거는 그 사우나 이용 시간이 있습니다. 공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에는 지금 인원이 한 130명 지금 정도 파악됐고 오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외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5단계에서 그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50인 미만이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면 야외고 이래서 그거는 통상의 경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이제 실내 시설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하면은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은 뭐 골프장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끝나고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골프장들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쇄를 한다든가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위험군을 좀 집중적으로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동화장 사우나는 9일까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방역은 완료했습니다만은 문을 닫고 그 이후에 개장 여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